네, 여보세요? 언제 퇴근했어? 네, 방금 집 왔어요. 아, 지금 집이라고? 네. 알겠어. 왜요?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? 화내려나? 헬로우. 아, 열어봐, 열어봐. 열어봐, 열어봐. 카메라 뭐예요? 아이! 그럼 됐어. 들어오신다군요. 들어와보세요, 들어와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들어와,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많이 왔어요. 그 저번에 저희 출빌라 때 기억 안 나요? 상품으로 받으셨던 거. 유튜브 강릉요? 카메라 들어주세요, 말 자랑스럽게 들어주세요.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? 그래서 다음 주에 뭐예요? 다음 주에 울산으로 전지훈련 가요, 저희. 프랑스들이 전지훈련 갈 때 과연 무엇을 챙겨가는지. 되게 지금 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원래 항상 이런 상태신 거죠? 아니 당연하죠. 근데 국찬 형이 집에 오면 바로 난장판이 돼가지고. 그래서 보통 전지훈련 갈 때 뭐 어떤 거 챙겨가세요? 닌텐도. 그거만 이렇게 챙겨가서 가면 됩니다. 깔끔하게 해주시네요. 아 깔끔하게 사는데 오, 김국찬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국찬 형 전화 해볼까? 고객이 통화중 열어.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하죠. 헬로. 카메라 넣어가지고. 보통 그렇게 막 2주씩 가면 옷은 몇 벌 정도 가지고 가요? 다른 형들은 뭐 한두 벌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좀 막 엄청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. 혹시 모르잖아요. 아. 옷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. 이상하시는 거 아니냐? 약간 당 빼는 느낌인데요 지금? 이러고 속옷 한 개 챙겨 가시는 거 아니냐? 밑에 왜 안 돼요? 밑에 열어도 될까요? 밑에요? 안 돼요. 아 밑에 아 난 잠깐 아 양말이랑 새 거. 기술을 왜 이렇게 막아요? 혼자 하신다고 하는데. 이거 보이죠 이거? 국찬이. 국찬이 뭐예요? 미미. 전 대토를 꼭 챙겨요. 그건 뭐예요? 컨디셔너. 남자들 컨디셔너 잘 안 하잖아요. 아 요즘 머리가 빠지더라고요. 갑자기 여기 화장품이 사가지고. 아 어머 사갑게 보관하게 됐네. 이게 제 보물 1호예요. 총 합쳐 300만 원어치고요. 게임을 좋아해가지고. 로이드하고 요즘 국찬이 형 때문에 피파도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시작했어요. 국찬이 형이 그 피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. 농구는 몰라도. 전 이렇게 일단 네, 휴가에서 뭐 없는 거 더 챙기고 생각나는 거 이거 찍어야 돼요? 속옷 챙겨요? 어 당연하죠. 뭐 입고 나올까요? 와 이거 보여줘야겠는데? 너무 화려. 트렁크네요. 그래서 요거는 다 팬들한테 받은 건가요? 1주년이라고 팬분이 주시고 가장 왜 최근에 놀랬던 게 있어요. 소원인데 이걸 저거를 제작해가지고 저거는 약간 못 쓰겠다. 이거 안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숙소에도 이거 한 10개 정도 보관돼 있어요. 지금 들고 있는 코비인가요? 네 이거 이번에 이거 편하더라고요 요즘. 맞아요. 이거 정리를 대충 했는데 제가 하이? 반바지가 한 다섯 벌 정도 되고요. 손수라고 뭐 별 뭐 no. 다른 걸 챙겨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밑에 타이즈를 긴 거를 좀 많이 챙겼어요. 파면 안 되잖아요. 기본 티를 제작 티예요. 유튜브 한 두 번 나온 거 같은데 벌써? 사람들이 안 빠는 줄 알겠어요 이제. 이거는 이제 나시 너무 더울 때. 이건 뭐 개인적으로 웨이 타이트 입을 거? 유니폼은 보통 몇 벌 가지고 가세요? 많으면 4벌? 집에는 2벌밖에 없고 숙소에 가면 또 몇 벌 더 있어가지고. 근데 제게 77번이 없어요. 국찬이 형만 있어요. 왜 이렇게 연결을 아니야 국찬이 형 얘기밖에 없어. 그리고 이거는 웨이트 할 때 손이 군호사 벗기면 안 되니까 손은 소중해요 진짜. 그리고 제가 데토를 꼭 챙겨요 제가. 농구공이라든지 이제 많이 더러우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챙기는 편이고. 그리고 기본적인 샴푸하고 린스? 칫솔. 제가 그리고 면도기를 안 쓰거든요 제가. 아직 털이 그렇게 많이 안 자라가지고. 이거 안 한 지 한 3주 됐나? 이거 국찬이 형 줬어요. 중국찬이네 또. 모기 오지 말라고? 이제 또 밖에 모기들이 많이 오니까. 바디미스트 그리고 또 선물 받았는데 냄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쓰는 클렌징 폼이랑 로션.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뭐 농가도 있고 전쟁 나가는데 총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바닷가 뛸 때 신을 런닝화. 가장 푹신푹신하고 쿠션이 좋아가지고 가드들한테도 발이 가장 잘 맞을 거야 아마.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런닝화인데 런닝화 중에서 제일 푹신푹신해요 이게 또. 바닷가를 가니까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뭘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챙기면 안 되죠.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. 훈련하고 그러면 여가 시간은 뭐예요? 아하하하하. 이걸 안 챙기는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. 아 하나 더 있다. 아 루미큐브. 네. 국찬이 형 가끔씩 누가 더 잘해요? 제발이가 안 되죠. 국찬이 형 전화 해볼까? 네 안녕하세요. 게임하고 있어요? 오비츠 김국찬입니다. 형 그거 짐 챙겼어요? 어떤 짐이요? 저 울산 안 가요? 내일 울산 가는데. 네 잘 모르겠는데요. 형이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. 형 오늘 전지훈련용 짐싸기였잖아요. 네.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?
각오하라던데 저거. 각오하래요. 아, 기사 보고도 놀랬고 많이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야 뭘 선수로서 성장한 거니까. 그럼 이제 2020-2021 시즌 다가오잖아요. 개인적인 약간 좀 목표? 부상 안 당해서 좋겠고 제가 가드다 보니까 어시스트 부분이라든지 리딩 쪽에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제 한편의 개인 목표로는 국찬현의 단소리 안 듣는 것 같아요. 패스 개 똥같이 준다고 그러고 너는 가드가 아니라고 자기가 패스 준다고 나한테. 아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양동근 선수의 빈자리가 어쨌든 느껴질 거잖아요. 부담감은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부담감을 즐겨야 선수로서의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고 동근 형이 없더라도 제가 그 자리를 메꿔가지고 이제 모비스라는 힘이 그대로 강하다는 걸 또 제가 보여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욕심이 나서 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전지훈련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길. 살아 돌아올까요? 매일매일 전화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. 발급 펴게 성공해.